상자, 그러니까 형이 하, 아, 형이 상, 형이 하. 이두 가지 하다가 끝났구나. 그러면 372조. 자, 형이 상자 위지 도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형이 상자를 위지 도요. 그 다음에 형이 하자를 위지 기라라고 하는 이 공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주자가 형이 상자는 지리언이요. 그러니까 상이라 그러면은 이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 위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바로 음양의 도에 따라서 낮과 밤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니까 바로 이치라고 표현했고 형이 하자는 지사물이언이니 그러니까 드러나서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거니까 땅에는 모든 사물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물을 가리켜서 말함이니 사사물물이 그저 사사건건 사사물물이니까 일마다 물건마다 계유 길이로되 다그 이치가 있는데 사물각연이 길이 난지하니 자 그런데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보이는데 그 이치는 알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즉사즉 물하니 그래서 일에 나아가고 물에 나아가서 변 견득찰이면 문득 변으로 읽어야 되죠. 편할 편찰을 문득 이러한 이치를 얻어보게 된다면 얻다라는 이 득자는요 옛날에 동사 앞에다가도 많이 쓰고 뒤에다도 쓰면서 요즘에는 우리가 얻다라고도 쓰는데 옛날 말은 뭐냐면 실어곰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본다라고만 하면 되고요. 말에 뭐 유행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보는 것도 내가 얻어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해석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득 이러한 이치를 보게 되면은 지시여착하니라 문득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형이 상자 지 허혼이면 그래서 여기 밑젖자는 어디 어디에 이르다 또는 어조사로 쓸 때는 그냥 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형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텅 비어 있고 그다음 비어 있는 듯 하면서 혼막 뒤섞여 있는 그 허혼이라라고 하는 허공의 그 상태를 그냥 허혼이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텅 비어 있고 서로 혼돈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도리이고 형이 하자는 지실이면 형이 하라고 하는 것이 그 실지에 이르게 되면은 실지에 이르면은 변시 기니 실지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것이죠. 실체가 있는 것은 바로 문득 기 그릇이 되니 저개 분설득 정 아니 극 정절이라 저 나눠서 설명한 것이 자 어떻게 되냐면 아주 정미롭고 아주 지극히 정미롭고 간절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간절함이라 그러므로 정 명도 누구예요? 정이천 형님이죠. 정이천 형님 정명도 명도 선생이 왈운 이르기를 보통 그 주역에서 정자정자라고 할 때는 정이천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정이천 그랬더니 샘천천 아니 이걸로 쓰던가요? 정이천? 갑자기 정이천 이천 선생 갑자기 왜 문득 이천 선생 정명도 선생은 형님이 되고 이천이 그러니까 주역에서 정자 그러면 정이천을 가리키는가 이천 맞네 이천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옆에 있네 요이천 써야죠 요이천 정이천 여기는 정명도 선생 명도 이르기를 유차 제 유차 어제 득 상하 최분명하니 그래서 오직 이 말이 바로 이제 아래 위가 그저 상하가 가장 분명하게 그걸 제자가 아니라 절자죠 끊을 절자 분명하게 다 끊어서 말했다라고 하였느니라 우할 또 말하기를 도시 도리니 도는 바로 도리이니 사사물물이 그저 일마다 물건마다 계유 개 도리요 다 각각의 도리가 있고 그릇은 그저 기라고 하는 것은 시형적이니 다 이게 형체에 그다음 형체가 있고 그 자취가 있으니 사사역 계유계 형적이니 일 일은 그죠 일 일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바로 형체와 그 흔적이 있으니 유도즉 유키요. 그래서 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릇이 있고 유키면 그릇이 있으면 수유도하고 모름지기 도가 있고 물필유칙이라. 그래서 물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유칙, 법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에 나오죠? 유물이면 유칙이라. 유물유칙. 자, 기본적으로, 자, 요즘 나누는 저 방식으로 하면은 유물론이냐 뭐냐 나눌 때는 유학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에 근거하는 거죠. 다좀 철저하게. 자, 그래서 도가 있으면 거기에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물건이 있고, 그래서 유물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긴 유도하고 물필즉 유칙이라.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가견지시키어. 가히 저 그저 볼수 있는 것은 저희 그릇이 이르고 불가견지시도리니 보지 못하는 것은 저 도리에 이르는 것이니 저 도리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도물이 시키라. 저 도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 도와 물건 이렇게 되겠죠. 도와 물건이 바로 그릇이라.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릇 형체 속에는 다 뭐가 있다? 도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또 물건이고. 그래서 뭐도 따로 동도석이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불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묻기를 그다음 페이지 형이 상하, 형이 상자와 형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하이 형언이니까. 어찌해서 그런데 앞에다가 형이라는 말로 썼습니까? 라는 것이죠. 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랬죠? 일단 나타나는 것. 그죠? 나타나는 것이 되고, 나타나서 형체가 있는 것까지를 두루 같이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 주역 건귀에서 공자가 대자라 권언이와 운행우시하여 만물이 유형이라고 그랬죠? 하늘이 어쨌든 간에 하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하늘이 땅하고 만나가지고 그랬을 때 뭔가가 나타나게 되죠. 만드는 과정 중에 그걸 흐를 유자에 유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체가 있어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이 되면서 그래서 지제라 권언이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품물이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한 형이라. 그때 형은 이 형이 아니라 다 빛날 형자가 되죠. 형체가 있어서 분명하게 각각이 다 드러난다. 이 형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원형이정이라 했을 때 언제예요? 여름의 덕이죠. 여름의 덕이죠. 봄은 아직 밑에도 제대로 안 보이죠. 봄에는 이제 싹막 나오고 여름이 되면 뭐가 다 보여요? 줄기 다 뻗고 꽃 피고 열매 다 맺는 거죠. 열매도 맺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함형이 되고 하늘은 유형이 되고 그죠? 형체를 알리는 거. 그거 구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전부 다 개념 정리하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래서입니까? 그랬더니, 천이 최적 당설이니. 자, 그러면은 이 말이 가장 지금 마땅히 베풀어졌으니, 형이라라는 말로. 그래서 약이 유형, 무형, 얹으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유형이다, 무형이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말한다면은, 변시 물려 이 상간 단류하여. 그럼 만약에 이제 유형 무형이라고 하면은 이 물건과 이치가 서로 간에 사이가 끊어져서 그죠? 문득 끊어져서 소위 이 이게 분별할 난자인가요? 분별할 난은 그래서 이로써 끊어서 가만히 있어봐. 이래서 서로 간에 완전히 끊겨서 저기다 막힐 난자, 그 문간 난자에다 편지가 날때 이거 쓰죠. 그 문간 사이에다 끼우는 거니까 막힐 간자. 문득 그래서 막힌 바이니 절득 분명자는 그래서 끊어서 분명함을 얻는 것은 지시상하간을 분별득 일개게 하여. 그러면 다만 그 상하의 사이를 나누어서 그저 분별하여서 하나의 경계를 얻어서, 한계의 경계를 얻게 되면은 지 분명이니라, 분명하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정 경계를 두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더라. 그래서 기역토요. 그래서 그릇 또한 도이고 도역히니, 도 또한 그릇이니, 유분별이 불상이하라. 서로 간에 분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라.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놓고 딱 잘라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누기가 힘들죠. 사람 자체는 물건이지만 우리 대단히 형이 상적이죠. 인간만큼도 형이 상적인 인간들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문 이천, 이제 정이천. 우리가 이제 주의 역속의 정자정자 할 때가 전부 다그 이천 선생입니다. 묻기를, 이천에게 묻기를.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천 선생한테 물어본 모양입니다. 운 형이 상위 도요, 형이 하위 기를, 수, 저, 여차 서리까 그랬죠. 그러니까 형이 상을 도라고 형이 하를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모름지기 이러한 설명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인다라면 붙일 착으로 읽어야 되죠. 저자는 지은다라면 저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설명에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왈치시 이천 견득 분명이라. 자, 저것은 그죠? 이 이천이 보기에 자 분명함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운 수저 여차 설. 그래서 문득 모름지기 아니 모름지기 이러한 설에 붙여서 그죠? 이러한 설에 붙여서 형이 상자는 실이요 이치가 되고 형이 하자는 시물이라. 아, 형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라라고 하니 여차 개설 방 견득 분명하고. 이와 같이 설명을 열어주면은, 열게 돼, 이 설명을 그래서 열어 보인다면은, 바야흐로, 자, 보고서 분명하게 얻고, 또 여차료 방설에, 이와 같이, 자, 그 두루, 바야흐로 설명함에, 그 다음에 득도 분리호 기하고, 바야흐로 두루두루 그저 설명을 함에, 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얻게 되고, 기 분리오 도라 그릇도 그죠 그릇도 역시 도와는 그죠 어긋나지 않음이라 처여 위구나여 이를테면은 자 우리가 저 임금이 되어서 임금의 이제 이 처함에 마치 임금이 되었다면은 그죠 우리가 처여 위군이니까 내 지금 내가 처한 것이 만약에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은 바로 뭐냐 그럼 임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지어 인이요. 그죠? 이 인에 그치고 위 신하에는 그러면 신하가 되어서는 수지어 경이요 경에 그치고 위 자하에는 자식이 되어서는 수지어 효하니 모름지기 효에 그치니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죠? 천자문 공부하신 분 일륜지도 할때 예, 자 일륜지도가 그 뭐죠? 군자지도 할때 문왕의 오지라고 했었죠? 대학에 자, 문왕은 기본적으로 서쪽의 주나라의 어쨌든 제후죠. 제후가 되니까 위 인군하여는 임금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이 기본적으로 도는 지어 인 이러시고 이거죠. 지어 인 이러시고 그다음에 임금이자 또 뭐예요? 은나라 천자의 신하가 되죠. 제후니까. 그러면 위 인신하여는 신하는 천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어 경하는 것이죠. 오로지 그 신하는 경에 그칠 뿐이다. 경이다다.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군신 관계지만 한 집안에서는 뭐가 돼요? 위 자식이 뭐 되겠죠. 그죠? 인자. 자식이 되어서는, 인자. 자식이 되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위 자식이 되자 또 나는 또내한 집안에 또 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인부엔 지어 뭐가 돼요? 아비가 되어서는 지어 자하시고 이렇게 되죠. 지어 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또 나도 두루 어울려야 되죠. 그래서 여국인교엔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귐에는 어떻게 된다? 지어 신이러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도가 되고 어떤 때는 그릇이 되고 그렇죠?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가 이러한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국인교회는 그 빠졌군요. 그래서 저 개시 도리 합 여차니라 저다 바로 도리와 그죠? 이와 같이 도리와 합하느니라 약 불임지 색이면 그런데 만약에 저것을 찾지 않는다면, 저 임지 그러면은 그냥 다만 뭐 저곳 뭐 이런 뜻으로 씁니다. 찾지 않는다면은
성량 변설과 그 다음에 잠깐 사자 사생설을 그러면은 그 만약에서 찾지 못한다면 저 성품에는 그죠? 성에는 두 가지 그죠? 양변설 두 가지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문득 삶을 얘기한다 삶을 설명을 하면서 아 여기서 설명을 내어서 얻게 되면은 통할이라. 성품에는 두 가지 설이 있나요? 두 가지 뭐예요? 성이라라고 할 때는 이름 성이 뭐였었죠? 성은 뭐죠? 이름 일량지 도요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성이라 그러면 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이 되고 거기에서는 선이 있고 불선함이 있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품에까지 오기까지의 그 양쪽으로 이렇게 쭉 나뉘는 설과 그다음에 그 설명이 나오는 것을 넣게 되면은 아 이거는 이 그죠? 이 뭐라고 된다? 기냐 도냐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제가 이거를 설명을 얻으면 두 변의 설명과 두 변의 설명 그 성이 나올 때까지 그 앞에 그죠? 이름질량지 도 계지자 선 성지자 성 여기까지 나오는 것. 그래서 또 우알 기역 도 그릇과 또한 도 그다음에 도역기 앞에 중간에 콤마 쳐줘야 되는데 안 쳐줬네요. 그죠? 도역 아니 기역도 도역기 그러니까 그 그릇과 그다음에 도 또는 도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도미상 이호 기니 도라고 하는 것은 도는 일찍이 그릇과 떨어지지 못하니 그죠? 일찍이 떨어진 적도 없고 떨어지지도 못하니 도지시 기질이라 도는 다만 왜 저러한 그릇이 저러한 물건이 나왔는지라고 하는 그 이치이라 저 인신시 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몸뚱아리는 그릇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언 동작은 말하고 움직이고 일어나고 하는 것 동작들은 그죠? 말과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변시인질이니 사람의 이치이니 자 움직이는 동물이죠. 그다음에 이치제 기상하여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다만 저 그릇상에 있어서 그래서 이어 그릇상에 있기에 그다음에 이어 기는 미상상리라 일찍이 서로 간에 떨어지지 아니했느니라. 근데 한쪽만 그래서 도다 도다라고 하고 도만 쭉 찾다 보면 결국 그 도가 뭐예요? 허황된 도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전혀 실증적이 없고 실증적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학은 대단히 유물론적이라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죠. 문 말하기를 명도에게 묻기를 그죠? 명도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번에 명도 선생님입니다. 음양역 그 형이 하자요 형이 하자요 아니 형이 하자이고 그리고 왈 도는 이렇게 되나요? 예 형이 하자이고 잠깐만요. 뒤에 보자. 이를 명도음에 형이 하라 했고 말하기를 더 잠깐만. 이자가 지금 이게 하나가 형이 하 하나가 뭐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 음양은 또한 형이 하이고 형이 하이고 이게 이가 굳이 들어갈 일 없는데 이건 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자 하고 그 다음에 왈 도는 명도가 명도에게 물어 말하기를 음양 동안 형이 하자이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라고 할 때는 그리고라고 쓰니까 그리고 왈 아, 묻기를 형이 하자입니까? 라고 했더니, 다시 끊습니다. 잠깐만. 명도에게 물어 말하기를, 음양은 동안 형이 하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말로 이렇게 물어봐야 돼. 하자오니까, 하자이오니까, 형이 하입니까? 라고 하니까, 왈, 답변하기를, 그러니까 명도 선생이 답하기를, 도는 지차 양구 절득 상하 분명이니 도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가지 사이가 형이 상자하고 형이 하. 그 글자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형이 하자. 그 다음에 형이 상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도라고 하는 것은 그두 구절 사이에 상하가 분명하니 절이라고 하는 것. 끊는다라고 하는 이 절자는 그죠? 막시 단자오라.
다만 이 끊을 단자의 잘못은 아니니라. 잘못된 자가 아니라. 자, 중간에서 딱 경계를 삼는다라는 의미에서 끊는 것은 아예 끊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나눠본다라고 하는 그냥 끊는 것은 아예 끊어서 없애는 것이고 절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디지어서 끊어가지고 본다면은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왈 정시적 절자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 형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형이상과 형이하이니 즉 성형처 이합분별이니 저그 모양 있는 형자에 나아가서 그 뭐여 합 이합 떨어지고 합하고 하는 그 나눔이 분별이 되니 차정계지처라 이것이 바로 저 경계의 지극한 곳이라 약지설 작재상재하 그래서 저 만약에 저 설명이 다만 상에 있느냐 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시양절이라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의 이그 나뉘는 그 경계의 끊음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 잠깐사가 아니라 어찌 즘으로 읽었구나. 제가 아까 잠깐사로 읽었던 게 어찌 즘자 밑에 있네요. 작자에다가 사자에다가 심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즘 발음 잘 거의 안 쓰는 발음이 되고 여기 지금 송나라 때 나오는 이 글들이 기존에 우리가 그냥 경문 위주로 그가 사사상경 위주로 이렇게 딱 읽다 보면은 송나라 때는 굉장히 그 뭐야 구어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고 보시면 되고 오늘날 현대문은 더뭐 이런 말할 나이도 없고 그 다음에 남원장시왈 그 다음에 왈도불리형이니 도라고 하는 것은 형체와 떨어지지 못하니 특형이 상자이요 다만 형이 상자일 뿐이고 그죠 형이 상자일 뿐이고 도구어도 아니 기구어도로되 그릇이 그죠 도 그릇은 그죠 도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이 형이 하자야니 그런데 형이 하라고 하니 역지논 도기에 여기 도와 기를 논하매 특이 일형지 상하이 언제에라 다만 아까 특별히 그죠 하나의 형체에다가 형자에다가 상하로서 그죠 붙여가지고 말한 것이라 그러나 도수 비기 도필 타거기니 도는 모름지기 그릇이 아니지만은 그죠 그릇이 되지 아니지만은 도는 반드시 그릇에 의탁하여야 하니 이럴 때 의탁하여니 예약형상이 이를테면 예와 악과 그다음에 형벌과 상이 시치천하지 도야라 자 이것이 바로 천하를 다스리는 도이라 그런데 예비 예수, 비옥백이 예 불가이 허구요. 그런데 예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로서 이를테면은 뭐 귀족은 우리가 갖고 있는 뭐죠. 규라 그러면 옥으로 만드는 것들. 그죠? 옷은 뭐 어떻게 입어야 되는. 그러한 옥백과 같은, 그죠? 우리가 분명히 옷으로 입고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폐물들.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예라고 하는 것은 한단 뭐냐면 허구에 불과할 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악수 비 종고이 악 불가이 한갓도 자, 도 자기요. 그리고 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악이라 그러면 분명히 뭐냐면 악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종고가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황종과, 그 다음에, 아니, 종과, 그 다음에 북이죠. 그래서 종과 북이 아니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한갓 그죠 그죠 한갓사자 모름지기 도자 그 한갓 그죠 짓지 못하고 짓는 것은 불가하고 그 다음에 형본 그 다음에 알 악냐로되 형체는 본래 그죠 사람 나타나는 형체는 본래 악한 것을 그 다음에 막는데 필타거 갑 아니 형이라고 하더니 여기는 형벌이라고 하자면 형벌이죠. 형벌, 벌이라,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뭐다? 악을 막는 것인데, 그런데 필타거 갑병하고, 그런데 형벌을 내려면 반드시 갑병에 의탁해야 되고, 형벌을 준다 그러면은 말로만 해서 되나요? 너 이리 와라 해서 너 감옥에 들어가라면 가나요? 안 가니까 뭐 해야 돼요? 무기를 들고, 그죠? 지키면서,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갑병에, 그리고 또 감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악을 막으려면은 형벌의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고,
무장을 해가지고 무섭게 보여야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갓병에 의탁하고 필우어 편 박이 박이죠. 박 저기 뭐야 그 편박에 그 의거하고 편박에 의거하고 우라고 하는 거 붙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형벌을 하는데 아까 지금 형벌을 하는데 악을 막으려고 하면은 갓병에 의탁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다 갓병에 의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군대 내에서 잘못한 거는 또 군사로서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제국내 전쟁이었더라도 또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편이라라고 하는 것은 회초리죠. 그다음에 박이라라고 하는 게 원래 부라고 이거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 글자인데 회초리 부자, 회초리 부자로 써야 되는데 앞에 그 글자가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편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쓰느냐면은 관직에 아까 천자문 시간에 또 나온 것들 나오죠. 관작이죠, 관작. 그러니까 관작이라 그러면은 관리로서 그 다음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이때 짓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옛날에 보면 회초리형이 있었죠. 회초리형이 채찍형이 되고 채찍형 그 뭐냐 가죽 혁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채찍으로 하고 그 다음에 회초리 부자 부는 학교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라 했는데 여전히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형이라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부자를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따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아, 그 다음에 상본 양선야로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그 사람의 선한 일, 그저 잘한 일에 대해서 드날려 주는 것인데 그냥 말로만 하면은 소용없죠. 말로만 하면은. 이제 상 준다 그러면은 자 그냥 말로만 하고 반드시 필표의 기하고 반드시 뭐냐면 깃발로서 표지하고입니다. 깃발로 옛날에 이제 그 이때 깃발이다 그러면은 군에서 공을 세우면은 그 깃발을 또 하사해요. 상품 주는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깃발을 하사하고 그 다음에 상명지 종정이라 항상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을 우리 천자문에 보면은 이제 명신열전이 있고 이 사람들 공을 세웠다 그러면 뭐라고 하던가요? 저 륵비강명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저 비석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깃발이라라고 하는 건 깃발을 대표적으로 하고 깃발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뭐예요? 옷도 주고 옷도 하사하고 나중에 뭐 이제 뭐야 그 관작 저 자기가 들어가면은 땅도 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의 공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은 천자문 륵비강명이라고 돼 있냐 비석인데 여기서는 옛날에는 종 그다음에 정솥 있죠 큰솥 같은 데다가 새겨서 그 새겨둔다라는 겁니다 새기는 이라 그러므로 자 상이라고 할때상 요즘에 상들이 엉터리 상들 참 많죠 이 특히도 저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 드날리기 위해서 괜히 학교들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상을 줘요 국회의원들. 뭐 주는 줄 알아요? 종이장 하나 줘요. 거기다 상장 해고 아무 일. 종이장 뭐하러 줘요? 상 그러면 반드시 상은 뭐 우러를 상자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공적을 우러러 가지고 뭐 주는 거예요? 재물 주는 거죠, 재물. 그러니까 뭐야 볼펜 한 자루라도 주든가. 하루 일어나 있어. 그런데 국회의원들 괜히 그죠? 이 가서 이것만 주고 있어요. 자기도 하나 끼려고, 자기 이름 날리려고. 진짜 제 재물을 주는 게 당연히 주죠. 있어요. 뭐라도 책, 예를 들어 그죠. 뭐라도 줘야 돼요. 사탕이라도 하나 사서 주든가. 저건 상도 아니죠. 그래서 상이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그죠. 물건을 같이 주는 겁니다. 옛날엔 자기까지 주는 거니까, 전쟁에서. 이거 주요 공부할 때, 아, 저 안에 지수사괘 이쪽에 보면 잘 나옵니다. 고로, 형이 상자 치 도는, 형이 상의 도는 타거키.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릇에 의탁한 뒤에야 행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릇 뭔가를 물건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형이 하자 지키는 형야의 기는 대기도의 무패라. 바로 아 대기란다. 듣기도 그 도를 얻어서 그죠? 가림이 없어야 된다. 딱그 도를 갖고 그죠? 이건 뭐다라는 게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고로 성인 오 여거심하고 그래서 성인이 마음속에서 그 역을 깨닫고. 그 다음에 각 여거 성 역을 깨닫고 역을 마음에서 깨닫고 각 여거 성하여
그 다음에 저 성품에서 역을 깨달아서 제도, 그래서 그 깨달아 도에 있더라도 불리거 무하고, 그죠? 도에 아무리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저 무망한데, 그죠? 아, 그죠? 무, 아무것도 없는데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일반 종교라 그러면은 이른바 도 따른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제가 종교 뭐라고 하면 뭐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저런 교회나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오로지 하느님,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죠? 그래서 없는데,